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론적으로 깊지는 않지만, 이론적으로 깊지는 않지만, 그래서 조기 학습 계획을 세우시고 추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뭐 사실 제가 레벨 1에서도 그렇고 2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합격을 확실할 정도가 되려면 쉐이저노트 한뭐네번 정도는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4회도 간다는 게 생각보다 많이 걸리지 않아요. 처음에 1회도 갈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2회도 갈 때는 한 30% 전후의 시간이 세이브가 된단 말이에요. 또 3회도 갈 때는 2회도 갈 때보다 한20%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3회도, 4회도 하는데 그렇게 걸리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근데 레벨 2만 하더라도 어떤 근본 라직 중심으로 탁탁탁 짜여 있어요. 경제학만 하나 놓고 보더라도 레벨 1, 레벨 2에서는 미시, 거시에 입각하고 레벨 2에서는 국제 파트가 추가가 되면서 퍼처싱 파워 패러티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리 중심으로 딱 돼서 한번 이해하면은 반복적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 토픽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레벨 3에서 경제학은 이런 것들이에요. 각종 자산 배분이라든지 투자 의사 결정을 할때 경제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경제 상황을 측정해 주는 각종 데이터들 있죠. 리딩 인디케이터, 콘시스턴트 동행지수, 래깅 인디케이터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고 이것들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공부하기가 싫어요. 뭐 짜증나 한마디로. 그러니까 절대 시간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벨 1에서도 그렇고 레벨 2에서도 그렇고 레벨 3에서도 그렇고 조기에 학습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더욱이 사실은 커트라인이 어떤 식으로 정해지는지 절대 그 다음도 공표하지 않잖아요. 연도별로 뭐 합격률이 조금씩 들쑥날쑥 하는데 제가 판단해서 장기적으로는 CFA 협회에서 합격률을 저는 상대적으로 결정한다고 봐요. 그래서 시험 본 사람이 100사람이라 그러면 누구를 합격시키고 누구를 저기 불합격시킬 거냐 하는 게 상대적으로 결정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해년도에 모든 사람들이 시험을 엉망으로 봤어도 어떤 때 보면 뭐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해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높을 때도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에세이 파트에 일단 죽고 들어가요. 영어권 수험생들보단 더.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학습 계획을 추진해서 결국은 CFA의 합격률도 그 합격선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된다는 게 정해지지는 않지만 상대적이라는 거 염두에 두셔야 돼요. 상대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낮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OT 시간에 한 3분의 2 정도 나오신 것 같아요. 전체 클래스에 한 3분의 1. 지금 안 나오신 분들보다는 좀더 유리한 입장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죠. 상대적으로 결정되잖아. 궁극적으로 내가 다 같이 시험을 보는 사람보다도 조금 더 맞았다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학습 계획을 세우시고 추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다음에 또 제가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 리딩 스킬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리딩 스킬이다. 리딩 스킬을 배양해야 되겠다. 배양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레벨 3로 올수록 커리큘럼 북으로 강의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커리큘럼 북으로. 여러분들 레벨 1때 거의 커리큘럼 북 보지 않았죠? 저 커리큘럼 북으로 공부하셔가지고 시험 보셨다 하는 분들 100% 하는 거 여지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레벨 2에서는 여러분 거의 반강제적으로 봤죠? 포토로 파생 같은 거, 그 다음에 그 통계학 같은 거 선생님들이 커리큘럼 북으로 직강을 했죠? 그러고 나서도 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반복 학습하실 때는 휴에이션 노트로 다시 갔었던 거죠? 맞습니까? 휴에이션 노트로. 그런데
왜이 리딩 스킬이 매우 중요하냐면 랩을 안 해서 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랩을 안 하고. 그러니까 랩을 안 해서는 철저하게 오전 120, 오후 120 문제. 1분 30초 만에 풀어가는 단답형 했었어요. 그런데 레벨 3에서는 오전에 이렇게 주어집니다. 큰 문제들이 레벨 2에서 주어지는 시나리오보다 훨씬 더 커요. 뭐 IPS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복잡하게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이 여기에 끼어들어서 네 페이지가 갈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네 페이지에서 큰 문제가 두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큰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를 빨리 캐치하시는 게 중요해요. 정확하게 캐치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레벨 1에서 레벨 2로 건너오면서 늘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리딩 스킬이다. 왜냐하면 아이템 셋이기 때문에. 근데 이 에세이 스타일의 현 문제에서는 리딩 스킬을 배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이 IPS 문제라든지 그 에세이 스타일 문제를 제대로 못 풀었다라는 판단이 딱 쓰면은 오후까지 데미지가 있어요. 오후에도 자기가 공부한 만큼 실력 발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 저 라이팅 스킬 배양하라 이 얘기 안 하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있으면 반드시 볼포인트 스타일로 핵심적으로 이렇게 적어내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거기서 어떤 때는 답안지로 4페이지를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6페이지를 주기로 하고, 어떤 때는 8페이지를 주기로 하는데, 제 경험으로서 뭐 저는 반 페이지 이상 넘겨본 적이 없어요. 8페이지 스페이스가 주어져도. 그래도 제가 알고 쓴 거는 전부 70% 이상 높은 점수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최적 우연들은 알아요. 이 사람이 알고 쓰는 건지 모르고 쓰는 건지.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영어 때문에 헷갈리는 건지 아닌 건지 안단 말이죠. 제일 중요한 건, 그, 보통, 여러분들 레벨 2 때, 이제, 이게 오전이에요. 이게 오전에 관한 거고, 오후는 여러분들이 했던 레벨 2하고 똑같아요. 이, 시나리오가 이런 식으로, 보통 두 페이지 이상은 넘지 않았었죠. 맞아요? 두 페이지 이상은 넘지 않아서, 여기야 1번부터 6번까지 해가지고 오후에는 10개의 아이템이 나온단 말이죠. 10개의 아이템들이 나온다. 이해됐어요? 10개의 아이템이 나온다. 근데 이거는 레벨 2에서도 적응이 되셨고 큰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리딩 스킬이 약하시면 시나리오가 4페이지, 3페이지 이상 걸쳐 나오면 딱 받는 순간 머리가 멈추지? 쥐가 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해요. 리딩 스킬. 그래서 이걸 하시기 위해서는 커리큘럼 북을 늘 보셔야 돼요. 커리큘럼 북을 많이 활용하셔야 된다. 많이 활용. 그래서 저는 이거 뭐 커리큘럼 북을 가지고 100% 공부한다는 거는 비현실적이라는 게제 입장이에요. 그래서 중요 과목만큼은 내가 커리큘럼 북을 뭐, 여러분들, 그, 우리 저기 교육팀장한테 얘기 들으셨겠지만, 특정 과목들은 커리큘럼북으로 직접 강의가 이루어져요. 하지만 그거에 만족하시지 말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내가 이 토픽은 잘 모르겠다 하는 건 반드시 커리큘럼북을 들춰보셔야 돼. 뭔가 크리스탈 클리어하게 내가 이해하고 있다 하는 것들은 커리큘럼북 보실 필요 없지. 근데 뭐, 내가 뭔지 이 섹션은 이해가 안 되고 하는 거다 하게 되면, 반드시 커리큘럼북을 또 이게 떠들어 보셔가지고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는 그런 학습 태도를 공부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레벨 3에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밸류에이션 레벨 2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딱딱 떨어지는 게 별로 없어. IPS 마저도 목표 수익률 따질 때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질 수가 있고요. 또 특정 정보를 고려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좀 상황이 많이 틀려져 버린단 말이에요. 또 만약 오전에 문제를 잔뜩 풀었어도 이 시험장에서 주어진 출제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포메이션을 깜빡 놓쳤어요. 그래서 문제 자기 열심히 풀었을 때 그게 전부 꽝이 된다는 얘기죠. 부분 점수밖에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이 오전 문제를 잘 헤쳐나오는 게 아주 핵심이에요. 오전을. 그렇기 때문에 오전은 100% 에세이 스타일이다. 오전은. 근데 에세이에서 좋은 점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라이팅 스킬이 관건이 아니라 리딩 스킬이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리딩 스킬이 관건이다. 빨리 읽고 캐치하는 능력.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라이팅 스킬은 오전에 한거 제가 강의하면서 요런 시나리오, IPS 짜는 문제는 이 정도로 답을 적으면 큰 무리가 없다 하는 정도는 제가 강의를 직접 해드린단 말이에요. 강의를 해드리는 거라. 그래서, 에세이 시험에 잘 붙기 위해서는 리딩 스킬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리딩 스킬 배양하려면 커리큘럼북 많이 활용하는 수밖에 없죠? 커리큘럼북 많이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 요 정도 말씀드리고, 네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상하게 여러분들 재밌게 공부하셔야 돼. 재밌게. 여러분들 스스로도 재밌어야 되지만 그 강의실 분위기가 재밌어야 돼. 강의실 분위기가. 플러스 그 강의실 분위기를 얼마만큼 잘 재밌게 유도하느냐 하는 거는 선생님 몫이 많이 크죠. 근데 여러분들 뭐 레벨 1에서 저하고 또 공부해 보시면 저 원체 뻣뻣하잖아. 어? 그래서 제가 그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희한하게도 제가 쭉 해보면 있잖아요. 수업 분위기가 좋은 반은 그의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요. 수업 분위기가 좋았던 반.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오프라인에 나와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얼마나 좋은 장점이 있어요. 오프라인으로 공부하시면 일단 집중력이 커지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집중력 커진 것보다는 여러분 좋은 네트워크 쌓을 수 있잖아. 네트워크.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사실은 오피니언 리더예요. CFA 공부 정도로 할 정도가 되면. 제가 레벨 1에서부터 늘 말씀드렸지만 CFA 이 자격 과정이 만만한 자격 과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평균적으로 50% 합격률이라 하더라도 스트레이트로 패스하는 확률이 0.5에 3승밖에 안 되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럼 12.5%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현업에서 요즘 외국인들 많이 들어와 있고 한데 명함 받아보세요. CFA부터 적지 누구 MBA부터라고 적어요. 명함 뒤에다가 MBA도 있고 CFA 있으면 CFA 자격증이 굉장히 권위 있는 자격증이에요. 권위 있는 자격증이다. 그럼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파이널 리뷰까지 한다 그러면 7개월 면대면을 하게 되는데 명함 서로 이름도 모르고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프라인에서 이런 좋은 교육 과정에서 만나가지고 서로를 알고 협업에 나가서 도움을 줄수 있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찌됐건 그것들이 잘 돼서 수업 분위기가 좋았던 해는 합격률이 높아요. 제 경험에 따르면. 근데 굉장히 드라이한 반들 있잖아. 가보면 이거 나도 뻣뻣하지, 이 사람들도 뻣뻣하지.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는 반 힘들어요. 공부도 힘들고, 하여튼 합격률도 저조하게 나오고 수업하는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뭐100%다 취업 상태에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일부는 학교에 계시고 또 일부는 잘린 사람들도 있지. 내가 명함 없는 게뭐 부끄러워. 인생 살면서 업앤다운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인생 살면서 업앤다운이 얼마나 많은데. 또 명함이 없으면 명함이 없는 대로 내가 지금 전직을 꿈꾸고 있다든지. 그걸 솔직하게 얘기하고 또 학생인 경우는 내가 학교에 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은 무조건 선배한테는 믿고 따르면 돼. 선배는 무조건 지갑 잘 열고. 돈이 있든 없든 그럼 돈독해지죠. 그래서 그 수업 분위기가 좋아야 돼. 특히 레벨 3는 그렇습니다. 레벨 3는 제가 아무리 강의를 해도 또 저하고 여러분들 의견하고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주어진 인포메이션을 해석하는 뉘앙스가 틀려가지고. 근데 결국은 여러분들 저 해답이 틀렸다 그러면 저를 안 믿고 해답 믿죠?